강명희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앉아가지고
어떻게 크게 웃는 거야. 다 같이 시작. 다 뺀 게 올려주세요. 네. 어? 같이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시작. 시작. 준비. 하나. 내가 최고. 시작. 내가 최고. 그렇죠? 내가 최고. 당신도 최고. 당신도 최고. 손가락을 바꾸세요,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두 개 피는 건 뭐예요? 이거 반칙이에요. 이게 어르신들도 그렇게 안 해요. 아, 헷갈리네.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짠짜자자자짠짜잔짠짜자자짠짜잔 영감 별로 영감이에요? 바꿔 짠! 바꿔 짠! 좋아. 하나 둘셋넷 바꿔 짠! 하나 둘셋넷 바꿔. 어머나 어머나 오 신권 선생님 최종 강 선생님 너무 잘하시다 했더니 이렇게 바꾸네. 어머나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 세상이 세상이 어머나 자 다시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토 꽃수나도 살고 아긴 진달래 얼굴들 바늘아 배불러 바꿔 짝! 어머 어머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바꿔 아직도 세 개를 부르는 사람 뭐야? 세 개를 부르는 사람 하나 둘 셋 넷 바꿔. 어머 이거 제가 왜 그러세요? 왜 나는 앞에 앉으셔서 하나 둘 셋 넷 바꿔 퐁당퐁당 어우 야 분명하게 이러고 모르겠어. 내가 몰랐어. 야 어떤 분이 이렇게 바꿔 얼굴도 좋아. 어떻게 웃음을 하는 거야. 기가 막히지. 이것만 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돌아왔어요. 왜? 양쪽을 쓴 거예요. 우리 자네가 있는데 이걸 연결시키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이 뻥 빨라지면 우리는 칭의가 되죠. 그리고 뇌를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뇌사 상태가 되는 거예요. 뇌를 쓰려면 막 머리를 이렇게 굴리는 게 아니라 양손만 써도 뇌를 움직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손을 왜 써야 되는지 손을 써서 뭐가 좋은지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이러고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재밌게 너 오른손은 가위내라 왼손은 부위내라 얘가 지금 머리 양쪽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웃죠? 그러면서 웃는 게 이런 게 치매 예방 이런 예방 레크레이션이에요. 자 너무 잘하시니까 한 단계로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세 개 하나 둘 셋 넷 네 개 짠짜자자자자짠짠 바꿔 짠! 설마 이것도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바꿔! 하나 둘 셋 넷 바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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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바꿔! 어머 어머 이렇게 바꾸시면 아직 트이시네. 하나 둘 셋 넷 바꿔. 오 잘하시네요. 잘하셨어. 자, 아주 잘하셨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등등 꽃순하고 살구고 잘하셨어요. 자, 오늘의 엉치 하나는 애지. 여기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누굴 따라다녔죠? 엄마. 그렇지, 엄마를 따라가고. 지금은 우리가 멘토를 따라가기도 해요. 그렇죠? 네. 또는 교회를 가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절에 가면 부처님을 따라가고 이렇게 아직도 안 선생님 왜 그러세요? 준비됐나요?
둘, 셋, 넷, 바꿔.
약간 헷갈리고 재밌으라고 한 거예요. 재밌으셨어요? 네, 박수. 자, 이제는 주먹으로 한 오른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참새, 새끼, 병아리, 야야, 강아지, 멍멍, 거북이, 엉금엉금. 엉금엉금. 자,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이렇게 비벼줄게, 비벼줘. 하나, 둘, 셋, 하나, 둘, 엄마, 아빠, 하늘천, 사지, A, B, C, D. 어머나, 한자도 영어도 가시네. 자, 우리 동시에 같이 하나 때리고 하나 비비고.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어디 나가시네요. 아, 되고, 이거 하나 때리고, 이거 비비고. 시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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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 2, 3, 시작! 아시아! 불사조 왔어! 왜 불사조 왔나? 아싸! 다시!
진짜 할게요. 3, 1, 2, 1, 3, 시작! 아싸! 끝나야 되는데 이상하네. 1, 3, 2, 1, 3, 시작! 아싸! 뭐가 좀 이상해? 3, 3, 1, 1, 2, 시작! 아싸! 오, 어느 정도 맞췄어요. 잘하셨어요. 시간은 자꾸 가니까 하나 더 갈게요. 여기 어디죠? 머리 머리 시작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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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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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라고요?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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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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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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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두 번씩 머리 머리 어깨 어깨 허리 허리 다리 다리 머리 다리 시작 머리 어깨 여기다 다리라고? 허리! 다시 시작! 허리! 어깨! 허리! 다리! 머리 어깨! 허리! 다리! 마지막 짝! 마지막 짝짝짝짝 담아줬네. 다시 한번 할게요. 준비! 야! 준비! 야! 하나 둘 셋!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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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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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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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네요. 다시 머리, 머리 어깨, 머리, 허리, 어예, 허리, 머리, 어깨, 머리, 야, 시작. 머리, 허리, 다리. 그다음에 허리, 어깨, 머리, 야, 시작. 머리, 어깨, 허리, 야. 말을 해, 말을. 안 풀리려고 정확하게 안 하는 거 바로 시작 머리 어깨 허리 다 머리 어깨 머리 시작 머리 어깨 허리 머리 머리 어깨 머리 야 머리 어깨 머리 안 되죠. 천천히 할게요. 머리, 머리 어깨, 머리, 허리, 허리, 어깨, 머리, 야! 머리, 어깨,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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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머리, 야! 머리, 어깨, 허리, 허리, 머리, 어깨, 머리, 야! 머리, 어깨, 허리, 허리, 머리, 야! 머리, 어깨, 허리, 허리, 야! 여기도 어깨고, 여기도 허리고, 여기는 다리고 막 난리가 났네요. 자. 우리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다음 게임을 넘어갈게요. 반대로 반대로 게임이요. 오케이? 네. 반대로 오케이? 제가 위로 하면은 아래로 그렇지 저랑 반대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어 안으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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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잘하시네. 오 예. 저랑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준비 준비 다시 시작 위로 아래로 위로
말도 하셔야 돼. 말 안 하면 안 풀려. 이거 참 쉽죠. 위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안으로. 밖으로. 밖으로. 안으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위로. 아래로. 안으로. 밖으로.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안으로. 위 아래.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오, 한 번도 안 풀렸어. 선생님 나와주세요. 박수. 여기로 나오는 거 되게 싫어하나 봐. 나오는 거 되게 싫어하나. 저랑 보고 하실 거야. 사실은 제가 좀 앞에 나오는 게 두려웠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되게 못하고 되게 못생기고 조그맣고 다리는 이렇게, 이렇게 오자다리였어요. 제가 오자다리에다가 눈은 사시고 이는 어렸을 때 하도 못 먹어서 염려실적 걸려가지고 입도 돌아가고 눈도 돌아가고 할아버지가 어디서 키워가지고 다리가 오자 이랬어요. 제가. 근데 지금 예쁘죠? 깜짝 놀랄 정도로 예쁘잖아요. 다리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 좀 제가 결혼했거든요. 아, 놀리시네. 결혼했는데 그리고 저 손녀도 있어요. 할머니예요.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리가 예쁘게 붙는 사람이 없어. 근데 제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하도 못생기고 키가 작고 다리가 휘고 막 이랬더니 자신감이 없는 거야.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시킬까봐 벌벌 떨어. 가슴이 들렁들렁.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와서 할 수 있는 지도자시잖아요. 그래도 어떤 장소에 가면 떨릴 때가 있죠? 네. 저도 처음에 너무 떨리는 거야. 점심하나 먹을까? 그러다가 바꿨어요. 그렇게 떨리는 거를. 제가 지금 몇백 명, 우리 강사들 전국에서 모이고 한 500명 한 넘게도 모이거든요. 그런데서도 하나도 안 떨려요. 왜 안 떨리게 됐냐? 그 동전의 양면처럼 그 두려움하고 죽음하고 똑같대요. 그게 두려운 게. 그런데 저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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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해보겠습니다. 일부러 그랬어요. 왜냐면 거기서는 떨려. 나올 거 생각하면은. 그래서 아예 먼저 손들었어요. 제일 먼저. 일명 나대지. 나대가지고 자꾸 마이크를 잡고 자꾸 무대에서 무조건 나갔어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진짜로 열심히 나갔더니 이제 안 떨려요. 언제 어느 순간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 안 떨리더라고요. 막 강사들이 강사 가르치는 게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그죠? 강사들이 워낙 많이 알고 있는데 아무리 몇백 명이 있어도 안 떨리더라고. 어떤 자리에 가도.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깬 거는 제가 저요저요 하고 나간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자꾸 기회가 되면 나오셔야 돼. 나오셔가지고 무조건 그냥 눈을 보시면서 아이컨택 하면서 자꾸 하셔야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격증이 엄청 많은데 저도 한 20개 넘게 했는데 장롱에게 놔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꾸 활용을 하셔야지. 맞죠? 네. 네.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훌륭한 얘기를 박수도 쳐주던데. 근데 요즘은 안 그러시는데 예전에는 그 노래가 그런 사람들 좋아해요. 아침에 아침마당을 봐도 정말 좋은 얘기인데 재미없이 얘기를 해. 그러면 안 보게 돼요. 지루해. 다 졸려요. 그러니까 우리 노래가사 선생님들도 이왕이면 걸 같더니 노래도 좋지만 그 선생님 말씀이 정말로 좋더라. 내 기분이 이렇게 하루 종일 좋아질 수가 없다. 거기만 가니까 내가 행복해져.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자존감을 불러일으켜 태워줘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지금 선생님은 가장 중요하신 분이 누구세요? 지금 이 순간 나 다음으로 나 다음으로 나 다음으로 회원 회원 그리고 또 그 다음 우리 선생님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 다음으로 누구예요? 내 가정 거의 다 여쭤보면은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남편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고 그 다음은 옆에 계신 분이에요. 옆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손 한 번 잡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웃으면서. 네. 자, 엄지 손 하나 펴시고, 엄지 하나, 검지 하나, 여기다 놓고, 유후! 유후! 옆에 분 보시면서, 나 이쁘지? 시작! 나 이쁘지? 나 귀엽지? 나 사랑스럽지? 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해졌다. 시작. 환해졌다.
첫 번째 거 시작. 파래졌다. 크게 시작. 파래졌다.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파래져요. 내가 와서 나만 노래를 하고 나만 즐겁게 그냥 노래만 하는 것보다 이 옆에 계신 회원분들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같은 기운을 받고 난 노래도 좋지만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해.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그 사람들을 갖다 놔야 돼. 집 생각하지 말고 백화점 교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분들을 이 의자에 갖다 놓아야 돼. 이 순간에.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옆에 사람. 나 다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 행복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선을 베푸는 게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 그래서 지금 옆에 분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어떤 분들한테, 회원들한테 그 말씀을 꼭 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가족한테는 굉장히 친절해.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인색해요. 그죠? 외국에서는 아름답습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자본 걸라 그런가? 그러죠? 그죠? 근데 우리는 매 순간마다 친절하고 행복해야 돼요.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가 쓰러졌어, 다쳤어, 딸이 와요? 아들이 와요? 옆에 계신 분이 도와준다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뭐 하나 있을 때 누가 도와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간에 음식도 웬만하면 맛있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즐거운 엘리베이터 타고 좋은 아름지가 강사잖아. 우리는 강사인데 여기서만 강사야. 나가면 안 강사야. 응? 딴 사람들 하면 무시하고 이러고 어디 가면 이러고 있어요. 교도소하고 강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일러드려야 돼. 그리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자 문제 나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는 무엇일까요? 날새. 와 좋아요. 다같이 시작. 날새. 손을 이렇게 하세요. 시작. 날새.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새는? 날새.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새는? 날새.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새는? 날새. 존귀. 존중하고 귀한 새. 날새. 예. 저는 강명이에요. 행명이야 사랑한다. 시작. 강명. 다 강명이야. 다 강명이. 모든 이름 얘기하세요. 시작. 강명이야 고맙다. 아 명이야 애썼다. 여기는 무슨 서울대 가시려나 모르게 많이 적어. 정자 생전 이렇게 적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 찍어 그러면 직자 생전이야. 요즘 한 사람이 적으면 됐고 나중에 찍어. 예 이렇게 해서 내가 나한테 고맙다고 말해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이렇게 내가 나를 안으면서 고맙다, 애썼다, 사랑한다 해준 적 있으세요? 그러면 거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나도 안 해. 시키기만 하지 나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한 번쯤이라도. 뭐 수업을 하시다 보면은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도 많이 아파요. 그렇지만 우리가 써먹으니까 아픈 거야. 그죠? 여기 계신 분 다 넘으신 분들 많죠? 자동차도 10년 이상 쓰면 망가져요. 다친 거는 할 수 없는 거야. 아픈 건 할 수 없는 거야. 저희 어머님이 넘어지셔서 다리를 수술했어. 그래서 엄마 다행이다. 한쪽만 해서. 짝대기로 짚고 다니면 얼마나 얘기가 나. 그럼 안 다치면 더 좋지? 그렇지만 아픈 다리도 누구 다리예요? 내 다리한테 이렇게 아유 이놈의 다리 쓸모없고 이놈의 다리 머리 닿도록 얘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얘 귀가 입 옆에 있어요. 저 발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이쁘다 착하다 사랑한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남이 해줬는 줄 알아. 아까 귤 까먹은 것처럼. 응? 내가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해서 사람들 자전거를 확 올려주는 거야. 그리고 이슈가 되는 그런 좋은 글귀 있죠. 그런 것들 하나씩 캡처해가지고 하셔가지고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연세 많은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해드려요. 어떤 경로당에 도둑이 들었대. 세 번씩이나.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대. 뭘 훔쳐갔냐니까 밥하고 김치 훔쳐갔대.
밥하고 김치를 누가 와서 훔쳐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경찰이 잡았어요. 30대 후반의 남자인데 고하고 이미 교도소에도 한번 갖고 온 경력이 있고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3일을 굶어봐요. 안 훔치나. 3일을 굶어봐. 새끼도 먹고 울컥울컥.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찰이 3만원을 줬어. 밥 사 먹으러. CCTV 딱 찍혔잖아. 그랬더니 이제 경로당에서 그걸 안 거야. 다 같이 탄원서를 썼어요. 우리가 그런지 몰랐어요. 우리가 어떤 걸 해줘요. 그 사람 구속시키지 마요. 한 사람씩 다 써가지고 편지를 써서 경찰서에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게 됐는데 그 경찰관이 휴직을 시켜줬어. 응? 당신이 이렇게 교도소도 갔다 와서 휴직도 안 되고 뺏고 없고 학벌도 휴직을 시켜줬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고 월급을 탔어. 그래서 또 3만원을 갔다가 그게 또 CCTV를 찍힌 거야.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내 삶이 정말 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3만원을 가지고 어디 갔겠어? 경로당에 가서 제가 그 도둑놈입니다. 밥 훔쳐갖고 김치 훔쳐갖고 도둑놈 죄송합니다. 어이구 아들도 없고 엄마도 없고 내가 언제든지 와서 막 그렇게 했대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본인이 한 건 아닌데 왠지 올라가는 거야. 이 세상이 이렇게 따뜻하고 가치가 있는 삶이구나 해서 올라가요. 그러면 기분이 하루 종일 좋아. 왠지. 왠지 좋아. 그러면 밤에 잠이 잘 와. 그죠? 그럼 아침에도 개운해. 이게 연속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강사님들이 다 웃고 떠들다가 아쉽다. 하소서 집에 가면 난 외로워. 너무 신났는데 지금 나 외롭다. 이상하다. 그래서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마무리는 약간 가느다. 아까 그 선생님이 조용한 음악 있죠? 마무리는 신나게 하고 꼭 조용한 음악으로 해서 나를 사랑한다. 마무리로 그렇게 한번 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제가 아주 짧은 시간인데 우리 지금 강사분들하고 보냈는데 우리 즐거우셨나요? 네. 행복하셨나요? 네. 네. 그럼 저한테 최고 한번 해주세요. 시작! 최고! 그럼 저는 당연하지 그럴 거예요. 옆에 분한테도 최고! 시작! 최고! 그러면 당연하지! 당연하지! 다시 이번에 멋져보래! 멋져보래! 시작! 최고! 당연하지! 예, 지금까지 밤하늘의 별처럼 어둠 속의 촛불처럼 세상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샤이니 강사 박명희였습니다.